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돌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을에 성전에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알려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생명과 영혼의 모태와 같은 곳, 또 기준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어미는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미, 어머니의 태와 자궁은 그 생명의 근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명 이전에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 이것을 우리가 영적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떠돌이 생명체의 어떤 가능성이 발아해서 생겨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존재 의미를 찾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허무한 거죠. 우리 생명체의 어떤 도덕적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근거를 찾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미생물에서 생물로 옮겨진 존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법칙을 정해놓은. 그런데 여러분 동식물을 봐도 그들의 생명의 근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변화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정하셨습니다.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인간이 진화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악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욕구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못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오늘의 말씀 속에 야,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에 미쳤어도 바보 천치 등신이 아닌 한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글을 읽고 이 수천 년 전의 글에 아 우리의 삶의 열쇠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지도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뿐이 아니죠.
오래된 글들이, 수천 년 전의 글들이 인간의 마음을 공명하고 또 공감시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거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창조과학에 얘기하는 지적 설계자,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진부할 정도입니다. 인생을 살수록 우리 삶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당이나 모스크하고 다를 게 뭐냐? 물론 인간의 갈망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구원의 근거를 나타내 주신 것과 그 유사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다시 삶의 기준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기준음과 같습니다. 그냥 저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요? 예, 기준음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준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가버린 길이고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0년 후에는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먹거리는 지금과 다르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근거가 없다면 새로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 주님의 집,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근거. 이는 이 세상의 중심과 근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니치 천문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죠. 예. 거기로부터 우리는 시간과 모든 걸 계산하게 되는 거죠.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곳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곳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점입니다. 도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 떠난 이들의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과 아니면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집이 단독주택이건 반지하 월세방이건 간에 집은 집입니다.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그것은 집이고 스위트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돌아가고 그리고 가족의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서 서야 될 곳,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절대 기준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흐르고 세상의 헛된 것 속에서 미혹당하고 유혹받으면서 길을 잃었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그리고 그 영적인 출발점의 자리로, 우리의 도덕성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도와 위도를 나눌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성소를 생각하면서 다시 삶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되돌렸습니다. 역사는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은 활을 떠난 화살 같은 것입니다. 손에 놓쳐버린 줄과 같은 것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있어야죠. 예.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무한대로 발전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인간의 역사는 완성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놔버리면 파국입니다. 파국. 발전이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파국이에요. 자녀는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고 있어야. 자녀가 날아가 버리면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사모함이 제1의 성도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그 주의 장막은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지은 시내산에서의 바로 그 성막이기도 했고, 물론 보이는 성전은 변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민들이 흐르고 인생의 유전을 따라 나그네된 삶이 흘러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집은 계속 우리의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기준점을, 이 세상과 역사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돌이 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종과 피부색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예, 그가 하나님의 궁정을,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해서 눈이 짓무르고, 그리고 간절히 고향을 사모해서 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의 그런 갈망이 있다는, 내 마음과 육체가, 영혼과 마음과 육체, 온 전인적인 존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의 주체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열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하부적인 욕구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작은 욕망들을 이겨내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작은 욕망들에 시달립니다. 이런저런 작은 욕망들에 시달리는데
그 작은 욕망들을 줄 세울 수 있는 것은 큰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작은 욕망들을 줄 세우는 거고요. 예. 산에 가면 온갖 잡짐승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제일 큰 늑대 하나가 울음을 울으면 나머지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맹수의 우두머리가 한번 그르르 소리를 내면 예, 나머지 이 잡짐승들은 전부 다 입을 다뭅니다.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예, 우리 안에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생각들과 작은 욕망들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모두 다 숨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들은 세상에 눈을 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욕구들에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들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백가쟁명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세속화입니다. 해체되는 거예요. 뭐 비대면 시대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는 사람이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 운영이 어렵다. 교회가 무슨 분식집입니까? 그래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어디에 있는 곳에서든지 그 성전을 그리면서 창을 열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슬림들이 어디에나 자리 펴고 엎드리는 거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심코 엎드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면. 꿀 안에 있는 몇 가지를 알 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펴고 엎드리는, 비행기에서도 자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 기준점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을 거치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네가 주일을 지키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네 인생의 기준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그러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가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줄 보금자리를 찾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와서 그 집을 짓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참새가 집을 찾아가는 그 귀소 본능, 귀향 본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기억하는 자는요, 예, 인생의 근본적인 감정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세상으로를 향하여 마음이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발전소는 묵묵하게 발전을 동력을 돌릴 뿐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고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탓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세속화되는 이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성전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나눔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 메시지는 승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승리입니다. 피동적인 나약하고 탄식적인 그런 애상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고백적인 신앙이 열매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는 승리입니다. 가을에 추수가 없다면 왜 씨를 뿌립니까? 왜? 왜 눈물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여름 한철의 폭풍우와 재해를 왜 견뎌내야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고 힘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까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그리자. 완공하지 않을 설계도를 그리는 설계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아마 페이퍼 컴퍼니의 가짜 설계자이겠죠. 그러나 진짜 한다면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의 온전한 완성을 그리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짜 부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세상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질병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견뎌냈다면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를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고 승리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천권의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우리를 업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책을 산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가끔 인터넷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즘 베스트셀러는 뭔지, 물론 뭐 전문 분야의 책들이야 늘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베스트셀러는 뭔지 한 번씩 돌아보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요즘 돌아가는 책을 잘 못 읽었다. 한국 가서 교보문고 가면 베스트셀러 쪽에 가서 한참 헤매고 봅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게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짜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뭔가 나오죠. 그런데 왜 새로운 게 없다고 제가 생각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예,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깊은 샘, 예,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행복한 인생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준점을 가진 사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들은 다시 회복의 근거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남방시내를 다시 되돌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되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활을 떠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서 이미 근거를 잃어버린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끝없는 늪 같은 세월을 향해 가고 있는 21세기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참새가 제 집을, 제비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사모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등대된 백성으로 살 때에 오늘 11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드신 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햇빛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태양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조바심과 죄의식에서 누가 우리를 비춰내고 그 어둠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로운 햇빛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아침에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자녀들이든 재산이든 집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내가 떠나면 누가 돌볼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앨범 한 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로 고심하는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네, 그런 거예요. 아, 알죠. 그래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건 최선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 편에 놓아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녁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아마도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할 겁니다.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은 그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질병도 죄와 연합하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연합해야 우리가 안에서 창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않다면 질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놓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예, 저도 아들이 지금 뭐 떠나 있지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라,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를 구금한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립바 왕이요,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되라 하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